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개봉합니다. 요 비닐은 아, 잘 보관했다가 또 내년에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와우. 안녕하세요. 충산별구입니다. 자, 아, 오늘도 강변에 좀 나와 봤습니다. 아, 오늘이 2월 14일이죠. 정확히는 8일 전에, 아, 그러니까 2월 6일 날, 아, 제가 이쪽에 나와서 삼립국화에, 아, 이런 이제 어린 순들이 이제 봄에 봄을 맞이해서 올라오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그때보다는 약간 컸어요. 그리고 이제 기온이 계속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예년보다 예년이라 하면 이제 작년을 얘기합니다. 매년 이제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온난화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작년과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한 크기 한 요 정도 크기였어요. 그리고 빨간 빛을 가진 아주 뾰족뾰족 올라왔던 삼립국화를 채취했던 시기가 3월 30일이었습니다. 아직 한 달 보름 정도가 더 남았어요. 자, 그런데 한 달 보름을 기다리기가 이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나 또 저나.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봄을 좀 앞당기고 삼립국화 맛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맛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쪽에 비닐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닐 하우스처럼 해서 이제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오다가 다이소에 들렀어요. 다이소에 들러서 천 원짜리 김장 봉투를 샀습니다. 자. 높이는 105, 가로는 72. 요거를 이제, 이렇게, 니은자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 기다란, 비닐이 되겠죠. 그거 한 두세 장 정도면, 여기를 다 덮지는 않더라도, 제가 이제 잠깐, 여러분께 이제, 올해 삼립국화 맛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그런 작업을,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8일 전보다는 많이 자랐어요. 하지만 이제 작년에 3월 31일에 제가 이제 첫 채취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뭐 아무리 빨라진다고 해도 뭐 한 5일에서 10일 뭐 그 정도 이상은 더 당겨지진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비닐을 이렇게 덮어주고 제가 뭐 한 2-3일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추위를 지켜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빨라지는지 채취 시기가 그걸 한번 가늠을 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옆에 있는 요 묵은 줄기들을 몇 개를 좀 이렇게 뽑아내고 이쪽에 김장 봉투를 잘라서 넓게 편 다음에 여기 한번 덮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요런 시도 재밌지 않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자, 여러분. 자, 정확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 오늘이 2월 21일이에요. 아, 14일 날, 아, 이렇게, 예, 비닐을 이렇게 덮어줬어요. 자, 일주일이 지난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 지금 시간이 오후 2시 30분 정도 됐거든요. 하루 중에서 가장 따뜻한 날씨죠. 자, 지금 온도를 한번, 외기 온도를 한번 볼게요. 자, 한 3도, 3.5도 정도 되고 있죠. 자, 외기 온도는 3.5도 정도. 자, 그렇다면 이렇게 비닐을 씌워준 삼립국화 자생지에 이 안의 온도는 얼마나 될지 온도계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10분쯤 전에 외기 온도가 3.5도였어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요 비닐 안에 온도계를 넣어 놨습니다. 몇 도 정도 되는지 잘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네, 14.5도, 15도 가까이 되죠. 그러면 외기 온도와 비닐 안의 온도가 한 11도 정도 차이가 나네. 한 10도 정도 차이 난다고 봤을 때, 이번 주 어제부터 조금 추워졌죠. 요즘 날씨가 계속 풀렸다가. 아,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쯤 되면 한 8, 9도 정도 되거든요. 외기 온도가. 그러면 이 실내 온도는 한 10도 후반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정도 날씨라면 한 4월 중순경 날씨 정도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삼립국화가 자라는 데는 더없이 아주 좋은 날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주일이 지난 지금에 와서 뭐 큰 변화는 없을 듯 하지만 한번 이렇게 살짝 들어볼게요. 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많이 파릇파릇해졌죠? 자, 그리고 자, 여기 이제 새순이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요 날씨대로 그리고 이번 주말쯤 돼서 날씨가 좀 좋아지고 그런 날들이 좀 계속 된다면 글쎄 한 보름 정도면 충분히 수확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다시 한번 또 촬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낌 아주 좋습니다. 자, 또 일주일 정도 후에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오래 기다리셨죠? 예, 저도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 영상 초반에서 보셨듯이, 제가 정확히 2월 14일 날, 김장봉투를 이렇게 오려서, 이렇게 삼립국화 자생지에 이렇게 덮어 놨었는데, 드디어 오늘, 채취를 하는 날입니다. 자, 지금, 일단 외기 온도를 한번 볼게요. 온도계를 이렇게 설치해 놨는데, 자, 보시게 되면 현재 기온이 한 24도 정도 되네요. 그렇다면 이 비닐 속의 기온은 최소한 10도 이상 차이가 나겠죠. 아주 이 삼립국화들이 너무너무 좋아라 하는 그런 날씨예요. 자, 우선 이 비닐 밖에 있는 이 자생지에 있는 애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그때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자, 보시면 자, 작은 새순들도 많이 올라오고 기존에 있던 것들도 조금 커지기는 했습니다만 여기는 바람이 막힌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직 먹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크기가 부족한 좀 작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저도 바빠요. 자, 일단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보시면 어때요? 파릇파릇한 것들이 이렇게 수북하게 비닐을 들어 올리고 있는 모습들 보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개봉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자, 이게 비닐 멀칭이 좋은 이유가 이런 사냥초들이 자라기 위해선
햇빛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온이 보통 20도 이상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수분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 요즘에 너무 가물었어요. 봄 가뭄이 너무 심해서 이 사냥초들이 올라오지 않거나 일부 들나물들은 올라오다가 전부 다 말라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죠. 자,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이 비닐 멀칭의 장점은 땅 속에서 올라오는 이런 수분들이 이 비닐 때문에 밖으로 증발되지 못하고 이렇게 그 비닐 안에 갇혀 있어서 이런 섬유국화가 자라는 데 있어서 수분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온 거죠. 자,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자,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개봉합니다. 요 비닐은 잘 보관했다가 또 내년에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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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비닐 옆으로 좀 치우고요. 또 와우 와우 보이시죠? 와 아이고 이런 자 어때요? 자, 이것도 밖으로 걷어서 보자. 자 여러분 육안으로 자 쉽게 구분이 되시죠? 자 보십시오. 비닐 멀칭 안에 있던 삼립국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한번 보세요. 밖에는 보시다시피 보이는 게 거의 없어요. 아직 작고 덜 올라왔습니다. 자 정확히 24일을 인내한 결과로 오늘 청산별곡은 삼립국화 겉절이의 맛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와우. 자 여러분 봄이 너무 더디 온다고 해서 조바심 내지 마시고 자, 내년부터는 이런 방법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삼립국화들은 번식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한 포기가 성장하게 되면서 사방으로 이렇게 번지기 때문에 이렇게 빼곡하게 자라는 모습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연지에 있는 이런 자생지에 있는 삼립국화들 뭐 다른 나물들도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비닐 멀칭을 해 주시게 되면 다른 분들보다 일찍 남들보다 일찍 삼립국화의 맛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채취하기 위해서는 잠시 얘네들도 좀 숨을 쉬어야 되겠죠. 잠시 수분 좀 날리고 나서 채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삼립국화 채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규모가 크지 않아요. 뭐 사방 한 1.5m 정도 되네요. 이 정도 크기면 제가 이른 봄철에 누구보다 먼저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내년부터는 꼭 한번 이용을 해보세요. 아주 대성공입니다. 자, 일단 향을 한번 좀 맡아볼까요? 와. 자, 정확히 뭐 1년 만이네요. 아이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뭐 더 웃자라도 좋은데, 지금 이때가 뭐 식감이나 향이 가장 좋을 때예요. 자 지금 전국에 삼립국화 지금 드신 분 계시나요? 계시면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가장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금 기온이 계속 올라가면서 좀 빠른 곳은 제가 알고 있는 자생지들 중에서도 다음 주 정도면 한 요거보다는 약간 작지만 채취해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가진 그런 자생지가 있습니다.
아, 이런 이런 나물 채취하는 기쁨을 이렇게 일찍 맛볼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 겉절이로 해서 드시면 아주 맛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뚱딴지. 예, 여러분들 이제 돼지감자라고 많이 부르시는데 정식 명칭 불러주셔야 돼요. 뚱딴지. 예, 뚱딴지하고 같이 겉절이해서 드시면 좋은데 액젓만 넣으시면 돼요. 뭐 까나리 액젓이나 뭐 멸치 액젓이나 상관없습니다. 예, 이제 그거로 짜지 않게 살짝 간을 하셔가지고 고춧가루 좀 넣으시고 그리고 마늘 좀 넣으시고요. 그리고 매실청 좀 넣으시고 그렇게 해서 드시면 아주 아주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뚱딴지도 이제 같이 넣으시는데 뚱딴지가 좀 크게 큼직큼직하게 써세요. 이게 이제 간이 너무 돼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수분을 내놓기 시작하면 맛이 없습니다. 지금 누가 촬영해 주는 사람 없고요. 아, 요 자동 감지해서 이렇게 찍어주는 이런 기기가 있습니다. 뭐 잘 사용은 안 하는데 가끔 한 번씩 그 여러분들 제가 나물 채취하는 모습 보여드릴 때 간혹 한 번씩 이렇게 기기를 이용을 합니다. 자, 아까 비닐을 걷고 나서 이 안에 수분이 아주 많이 이제 차 있어 가지고 좀 어느 정도 말린 이후에 이렇게 채취를 합니다. 향기가 끝내줘요. 자, 그리고 삼립국화는 이렇게 채취를 하시고 나면 또 올라와요. 아, 제가 지난주에 뿌리를 보여드렸죠. 사방으로 뻗는 뿌리들, 그 뿌리들이 다시 또 번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채취했던 그 자리에서도 다시 또 올라오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넉넉히 자주 뜯어 드셔도 죽지 않는 불사초입니다. 불사초. 그래서 이제 어디 밭들 못 쓰는 밭들 있으시면 풀이 너무 자라서 걱정이다 싶으신 분들은 삼립국화를 심어 놓으세요. 그럼 얘가 또 번식도 잘 되고 키가 크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과의 경쟁에서 얘네들이 이깁니다. 그래서 풀들은 사라지고 삼립국화만 아주 빼곡한 밭을 이루게 되겠죠. 자, 손 쓰지 못할 밭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이용을 해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이거 뭐 시금치 같네요. 시금치. 두 번 손 안 가게 아주 깨끗하게 살짝 이제 물에만 넣어서 헹궈서 바로 무쳐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자, 이거 시장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자생지를 찾으시면 이제 몇 개만 심어 놓으시면 뭐 1년이면 뭐 10배 이상 불어나니까 몇 포기만 심으시면 돼요. 뭐 너무 욕심 부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주 연하고 굵고 좋습니다. 향도 아주 끝내주고요. 그 포항초 아시죠? 포항초. 그처럼 아주 굵고 연하고 아주 밑에 아주 붉은 빛깔이 아주 예쁘네요. 오늘 드디어 맛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요 비닐 멀칭하는 시기를 조금 더 앞당겼으면 싶네요. 아이고, 뭐 이것만 해도 충분할 텐데 저쪽에 있는 것까지는 다 채취를 해야 되겠죠.
남을 뜯는 중년 남자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부러우시죠? 부러우시면 지는 겁니다. 올해는 저한테 다들 지셨어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자연지에 있는 것도 좋고 또 키우시는 것들 좀 더 빨리 맛보시고 싶으시다면 비닐 멀칭 해주시면 좀 빨리 드실 수 있다는 그런 정보차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와. 또 삼립방가님 또 얼마나 배가 아프실까. 외기 기온이 높기 때문에 뭐 이대로 놔둬도 얘네들 뭐 얼지는 않을 겁니다. 뭐 다음 주쯤에 해서 영하로 살짝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로 뭐 다 버티는 생명력 강한 식물들입니다. 카메라에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자, 좀 이따가 뜯은 모습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채팅 요렇게만 할게요. 그리고 얘네들 이제 조금 더 자라면 그때 또 다시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 자, 요렇게 채취를 끝 마쳤습니다. 아, 이렇게 이런 시기에 아, 누구보다 먼저 삼립국화의 맛을 청산별국이 보게 됐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이용하는 방법은 많습니다만 겉절이로 아까 말씀드린 레시피대로 그렇게 이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아, 또는 뭐 삼겹살 같은 거 이렇게 직접 싸드셔도 아주 맛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살짝 데쳐서 숙체를 하셔도 좋고요. 아, 물김치를 담으셔도 좋습니다. 예, 그리고 장아찌도 가능하고요. 많이 하시면 살짝 데쳤다가 말리십시오. 그랬다가 묵은 나물로 두고두고 이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삼립국화처럼 많은 양을 채취하실 수 있는 그런 나물들은 이렇게 말려놓고 두고두고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색깔 좋죠? 자, 오늘 저녁에는 삼립국화 겉절이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유익하셨다면 예, 좋아요, 구독, 그리고 톡방 있으신 분들 혹시 계시면 공유도 함께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청산별국이었습니다.